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생각을 바꾸면 큰 변화가 온다라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이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실력에서 내가 더 도약을 하려면 어떤 연습들을 해야 할까에 대한 자가 진단법이에요. 이제 많은 이제 색소폰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강의를 올려주시고 정말 좋죠. 너무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색소폰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악기이고 또 이 내가 사랑하는 악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악기들을 남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남들이 그것들을 가르침에서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내가 레슨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색소폰을 1년, 2년 정도를 했는데 계속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내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반복이 되냐면 실력이 오히려 그만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실력이 계속 떨어져요. 슬럼프가 와요. 답답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받지를 못해요. 아, 이 부분을 내가 고쳐야 돼. 그리고 아,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 동안 했는데 안 가르쳐줘요 라고 하는 연락도 너무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축구선수가 축구를 잘하려고 계속 개인기만 연습을 하면서 내가 계속 개인기만 연습을 하는 거죠. 축구도 뛰지도 않고 개인기만 연습하고 슈팅만 연습을 합니다. 그 축구선수가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저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 기술을 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멋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체능하는 많은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기초적인 체력과 기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본기를 정확하게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나중에 슬럼프가 오고 계속 마이너스 요인이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도 색소폰을 배울 때 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오시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런 거를 배우고 싶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알려줄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아요.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 이 사람도 알려주질 않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알려주면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들의 실력이 다 달라요. 내가 어떻게 불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으며 내가 답답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지 답답하지 않게 소리를 내고 있는지 정확한 자세인지 정확한 리드가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쵸. 정확한 호흡을 쓰고 있는 건지 정확한 톤으로 정확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맞는 부분들을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간질간질한 부분만 듣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뭐 애드립이나 비브라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어떤 분이 막 내가 좀 궁금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누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걸 알려줬으면 너무나 이제 좋은 거죠. 그럼 그것들을 내가 배웠는데 그거를 내가 배울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
내가 그게 잘 됐다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잘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부는지를 모르고 그게 적용이 되면 좋지 않는 효과가 일어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영상에서는 공개적인 부분만,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기본적인, 좀 공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서 남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색소폰을 좀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인정해야 되냐? 아, 내가 진짜 입에 많이 힘이 들어가 있구나. 아, 내가 앙부셔가 뭐 잘못됐구나. 내가 앙부셔가 더 힘이 들구나. 내가 입이 아프구나. 그쵸? 아,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리드를 쓰고 있구나. 나한테 맞지 않는 피스를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인지를 하고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안 된다면, 어떻게 내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충고를 받아서 그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들만 계속 그렇게 되면 내가 악기를 1년, 2년, 3년, 4년을 해도 계속 그 자리인 거죠. 나는 내 스스로 만족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속이 상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계속 내가 원하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부분들만 계속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근데 이게 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슬럼프가 팡 터져요. 그러면 이제 완전 패닉이 오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색소폰 학교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거예요. 일단은 색소폰을 잘 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색소폰 학교에서는 최고의 연주자를 배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색소폰을 내가 입문을 했어요. 내가 취미로 이 악기를 배우는데 이 악기를 어떻게 하면 소리를 쉽게 낼 것이고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소리에 어떻게 하면 좋은 톤 소리 다 같은 소리죠. 뭐 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연주를 내가 원하고자 하는 연주를 편안하게 빨리 하고 해서 내가 빨리 이 색소폰의 기본기를 습득한 다음에 내가 빨리 즐기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뭐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를 이렇게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방향성을 틀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실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향성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한테 색소폰을 더 쉽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더 어렵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게 색소폰 학교에서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뭐 이게 맞고 이게 저게 맞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편하게 소리가 나더라 라는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고 나한테 맞는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되고, 그쵸? 그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 내 의사와 맞지 않다면 내가 이제 틀린 거로 이제 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존중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학생이 색소폰을 정확하고 내가 잘 편안하게 쉽게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공통점은 다 같은 의미일 거예요. 단지 내가 배웠던 거와 내가 하고자 하는 장르가 다른 걸 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색소폰을 클래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베이직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계속 쉽게 소리를 내고 편하게 소리를 내는 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왜냐면 일단 편해야 되거든요. 모든 연주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저희 강의가 어떻게 좀 보면 조금 딱딱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색소폰 학교 여러분들께서 이제 색소폰 강의를 이제 많은 선생님들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여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용을 해봐요. 적용을 해봐서 그것들이 맞는 부분들은 또 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렇게 받아들이고,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편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또 복합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혼란이 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내가 어떤 것들을 도약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르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이나 많은 선생님들 많으시죠? 그런 선생님들한테 그런 선생님들을 이제 따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그 선생님을 내가 베껴야겠다, 내가 완전 카피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이고 그런 부분들을 더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는 것들이 제일 좋죠. 이제 뭐 여러 지역들도 전국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 아니면 좀 이렇게 선생님을 좀 불러서라도 선생님한테 본인께 좀 나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서 공부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하고, 그런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짚고 넘어간 다음에 내가 배우고 싶다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색소폰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데 좀 큰 도움이 되시는 좀 그러한 우리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말이 좀 많이 길었죠? 예. 색소폰이 굉장히 멋있는 악기이고 굉장히 이제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입문을 하시고 또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또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소폰 실력의 향상이 조금 더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됐든지 간에 내가 기초적인 것들을 놓지 않고서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